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아, 커세어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RGB, 게임용, 그리고 비싼 가격들. 뭐랄까요? 성능보다는 감성을 주로 얘기하는 브랜드가 커세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커세어에서 2020년 11월에 보급형 라인에 속하는 게이밍 키보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키보드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모델은 K60 RGB 프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라인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풀사이즈, 그리고서 이렇게 RGB가 굉장히 빵빵한 요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 제가 만져봤는데 그간 커세어답지 않게 이 스위치가 굉장히 고정이 잘 돼 있었거든요. 과연 어떠한 스위치를 썼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뿅! 커세어가 바로 떠오르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커세어 특유의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데 K60 RGB 프로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단의 로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로고가 없다면 비키 스타일과 화려한 RGB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죠. 요즘엔 다들 RGB 하니까 이게 기본 기능이 되어버렸는데 수년 전만 하더라도 커세어 RGB는 원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체리사와 합작하여 체리 RGB 스위치를 개발했기 때문에 키보드 RGB 백라이트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저소음 적축, 스피드 측도 체리사와 공동 개발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커세어 하면은 RGB, 게이밍 키보드, 적축 키보드가 떠오르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 내용은 제가 시간이 나면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기존의 커세어 제품답게 화려함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바디가 금속 재질이라서 단단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RGB도 화려하고 텐키도 갖추고 있고 필요한 것만 딱 갖추어 놓은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기는 가로 441mm, 세로는 137mm, 높이는 35mm, 그리고 무게는 877g 수준입니다. 금속 바디를 사용한 풀사이즈 키보드 치고는 살짝 가벼운 수준이고 크기는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키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키캡은 ABS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PBT가 아니라서 아쉬워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K60 RGB Pro SE라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일반 프로 모델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만 키캡이 밖에 없고 탈착식 손목 받침재도 있거든요. 가격에 따른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되겠죠. 키캡의 마감은 괜찮습니다. 게이트 자국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ABS 재질에서 오는 아쉬움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스위치는 체리 비올라 스위치, 비올라 축을 사용했습니다. 상부 하우징이 투명해서 균일한 RGB 조명을 보여주는데요. 피압력은 45g, 키스트로크는 2mm입니다. 체리 비올라 축은 크로스 리니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치를 누르면서 접점 부위가 서로 닿으면 입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간단하고 LED 접점 부위 모두 뒷판에 설치가 가능해서 스위치를 탈부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맨손으로도 가능해요. 큰 틀에서는 적축과 비슷한 스타일이나 타건을 힘을 주면서 하는 스타일이라면 가볍게 느낄 수가 있고 타건을 천천히 한다면 살짝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키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약간 오묘하긴 한데 뭐 가장 가까운 느낌은 적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건도 해봐야겠죠. 확실히 소리도 그렇고요, 느낌도 그렇고 체리 적축과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단단한 타건감을 전해줍니다. 키압이 무거운 게 아니라 스위치 고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요. 스테빌라이저도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잘 잡혀 있어서 놀랐습니다. 스프링 소리도 살짝씩 들리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디 통올림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전 키보드들과 비교하자면 올등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커세어 하면은 통올림과 스테빌 튀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이게 안 들려서 섭섭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키보드의 본질, 타건에 대해선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예 안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대략 3년 전에 출시가 되었던 커세어 중급 라인업과 비교해서 스테빌라이저 소리, 스프링 튀는 소리, 바디 통올림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태생이 게이밍 키보드라서 게임을 할 때도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키보드 각도는 2단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완전 눕혀서 사용할 건지 조금 세워서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응답 속도도 1ms고 안티고스팅도 100% 지원하고 폴링 레이트도 1000Hz 지원이라서 기본기는 제대로 해주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적축과 유사해서 제 손에 알맞기도 했고요. 이미 입력 스펙도 기본을 충분히 해주고 있거든요. 크게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만 풀사이즈라서 가로가 길잖아요. 제 취향은 텐트리스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취향 차이니까 이러한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제 영상에서 한 3번, 4번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당연히 RGB 제어가 가능하고 매크로 기능이나 키 커스텀 등 키보드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직관적이라서 저는 IQ 디자인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커세어 하면은 RGB 놀이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RGB 커스텀만 만져도 한 10분, 20분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커세어 K60 RGB 프로를 사용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체리적과형 스위치를 탑재했다곤 하지만 스위치의 단단함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잡소리도 현저하게 줄인 모습이고요. 그간 커세어의 약점이었던 기본기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모습은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상당히 내려왔다고는 하나 그래도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하기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K60 프로라는 RGB 기능이 빠지고 그 외 기능들은 똑같은 모델이 99,000원에 판매 중인데요. 가격 부담이 된다면 이 모델로 알아봐도 나쁘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간의 커세어 키보드들은 조금 헐렁헐렁하고 단단하지 않고 약간 이러한 느낌이었다고 하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키보드는 확실히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간의 아쉬운 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강한 느낌이었습니다. 60번째 라인이지만 이렇게 금속 바디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견고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세어라는 이름 밖에 이렇게 화려한 RGB까지도 포함이 된 모습이죠. 물론 가격만 보면 굉장히 비싼 키보드는 맞습니다만 이게 또 커세어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키보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세어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인데 하이엔드 라인더만 가격대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제품들의 한 절반 가격으로 커세어를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 60 라인업들은 이제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지금의 이 K60은 저는 구성에 단조로움이 있을 뿐이지 이게 보급형 라인이라고는 뭐 딱히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리뷰한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커세어 브랜드의 막내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K60 RGB 프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것들이 한 3년 정도 된 모델들이에요. 확실히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점들을 많이 메꾼 모습이네요. 그래도 가격대는 조금 나가죠.